야, 어디 갔어? 천억년 같은 거 좀 해봐봐. 쭈글쭈글쭈글쭈글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쭉쭉쭉쭉쭉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주춤거리면서. 제 가수인데요? 제 가수인데요? 저 아세요? 저라면 문 안 열어드려요. 저 가수인데요? 저 아세요, 혹시? 제주도에 밥, 밥 한 번, 밥 식사 주실래요? 야, 저는 좀 그래. 똑같네, 찬열아. 제 가슴인데요? 찬열아, 네가 저랑 보여줘. 네, 천억력을 안 보여줘. 야, 네가 그렇게 놀릴 거면 넌 얼마나 잘하냐, 그래, 보자. 봐봐, 봐봐. 보자. 보자. 기대만큼 찬열은 엄청난 초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꽝. 꽝. 꽝이에요, 형님. 고장났어. 또 꽝. 사람이 있어. 손대는 곳마다 꽝손의 초능력을 발휘한다. 찬열이 아니고 꽝열 같은데? 꽝열이? 빨리 가자. 구제주. 운이 좋은 편인데. 아유, 빈집만 정말. 빈집 전문이야? 뭐 사람이 없어, 형. 응원이야. 이거 한 사람 나온 적이 없어, 지금. 그러면 또 형, 우리 쏘지? 그래. 자, 몸. 몸 풀렸어. 저 여유 생겼어. 아, 여유 생겼어. 몇 분 이제 충격 먹고는. 저 아, 가수인데요? 제 가수인데요? 야, 저렇게 자신 없게. 네, 자기 지금은 저렇게 자신 없게 밝히는 건 내가 처음 봤어. 제 엑소 수호인데요? 가수인데요? 제 가수인데요? 혹시 그럼 식사 프로그램 한 끼 접시고 하는데요? 한 끼 줬어요? 찬열아. 네. 아, 진짜 수호야. 얘는 그렇게 말이라도 해. 말도 한마디 못하고 지금. 아니, 그럼 빈집을... 넌? 어? 여기는 빈집이 느낌 온다. 이건 빈집이 아니야. 공남 선생님이시다. 야, 저희 집이 다 왜 이러냐? 말이 찬열아. 누가 천정을 다 뜯어갔나? 아니, 태준이가 하는 것만 해. 사람들이 너 차례 만나면 초인종이 없어. 초인종이 불이라서 다 태워버렸어. 형님, 이거 똑똑해 보세요. 이렇게 이런 거나 이렇게 됩니까? 찬열아, 아버지 불러보세요. 아버님! 여보세요, 가수인데요, 빨리. 선생님, 저 가수인데요. 선생님 계십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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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일간 일간.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저 엑소 수호입니다. 그 가수 엑소 수호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엑소. 누구 나왔어? 아,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인데 제주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찾아왔는데 저녁 식사 혹시 하셨나요? 아직은 안 했어요. 아, 아직. 네. 예, 그렇다면 어머니, 어머니 네. 식사를 안 하셨으면 네. 우리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 반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찬물에 밥 말아가지고 그냥 김치 올려서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저희 아저씨가 지금 샤워 중이라서. 예. 아, 아버지하고 상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잠깐만 기다려. 예, 예, 예. 샤워 중입니다 지금. 예. 아니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게 토밭이 열려 있고 예. 가능성이 있더라고. 내가 볼 때는 소에 미리 일단 작별 인사 해놔라 오늘. 가수인데요? 가수예요? 내가 보기에 너는 편의점 갈 것 같다. 이런 악담까지 하고. 너 형님. 한 번이나 눈 나왔어? 아니요. 말 한 마디 못 들었어. 너 뭐야, 초인종은 한 번도 못 들었잖아. 초인종이 없어, 일단. 내가 요즘 우리 멤버들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 있어. 그게 뭔지 맞죠? 왜? 나한테 그렇지 뭐. 이제 네 생각까지 우리가 맞추는 거야. 밥 먹을 때 항상 수호가 계산한다 그랬잖아. 거의. 그런 느낌 아니까? 아, 가끔 자기들이 좀 내지. 항상 이거 형이 리더한테만 이렇게 걸어서.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또 너무 당연시 생각하는 거야. 당연시 생각하는 거야. 아, 근데 그 정도로 사진 않아요? 아, 그래도 이제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치?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뭐 예를 들면 축의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호 형이 한 번에 모아서 주는데 입금을 자꾸 안 해주고 자꾸 입금했다고 하니까 너네 그건 양아치야. 난 진짜 최소한 그랬다고 진짜 궁금해서 야, 지금 밝혀, 수호야. 니 그만 한 사람 누군데? 가장 최근에도 우리가 돈을 모을 일이 있었어. 태준이도, 태준이도.
일단 기본 일주일은 기다려야 돼. 근데 첸이 지금 어. 지금 한 사람. 지금 한 사람은 시우민 첸은 항상 아. 바로. 차이가 제가 바로. 그 핸드폰 그렇게 이게 은행 어플이 핑계, 안 돼가 핑계, 핑계가 아니고 핑계. 나는 오토핑크 하면서 부모님 명의로 핸드폰 사기, 써가지고 사기. 근데 정답이야? 그래서 제가 아니, 핸드폰 아니. 그게 안 돼요 은행 어플. 지금 뭔지 변명하는 건 뭐야? 야 너 이렇게 안 된다. 야 그 정답도 아니래. 아니야. 작곡이야 작곡. 어, 왜 얘기했지? 정답. 두 번 다시 뭐 사주나 봐라. 아 정답. 작년에 전 멤버랑 전 스텝한테 매니저랑 다 패딩 좀 고가의 패딩. 와 이건 진짜 오, 대단한 거야. 돌렸어. 내가 아니 쏘가 전체 패딩을 돌렸다고. 네, 진짜. 저 패딩 무슨 패딩이야? 그거로 하네. 너 아니야 받았어. 나도 받았어. 찬열이가 약간 입단의 스타일이네. 진짜 만만 높기 때문에 스타일이군. 아니 근데 어디 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봤. 나는 정확히 봤어. 그러니까 있는 걸 방에. 아 근데 찬열아. 아니 카이도 봤대. 아니 그게 일단 전 기본적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형이 사는 줄 몰랐어. 와 그거 진짜 야 너무 수호한테 너무 상처다. 나 같은 경우에도 패딩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방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정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 그걸 직접 주는 것도 웃기지 않아? 한 명씩 가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 네. 아, 일단 네, 첫 번째. 네. 네. 나는 패딩을 준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민이 형은 변호인이야, 뭐야? 형이랑. 저는 소 형이랑 밖에서 밥을 먹은 기억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 우리 형 생일 때 스시 먹은 것 빼고는. 그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디? 그리고 그때 우리 최근에 와인 갔을 때도 내가 아, 그 몇 달 전에? 와 진짜 나빴다. 아 근데 아니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어, 저는 정말 자타고인으로 제가 멤버들 중에 제일 많이 사거든요. 어, 맞아요. 제일 많이 사요. 차이가 좀 많이 사긴 해요. 근데 뭔가 이런 잽잽이 느낌. 잽잽이? 잽잽이! 잽잽이! 찬열 형이 1등이야. 내가 그 저 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호는 이제 리드로서 단체 패딩을 마음을 썼잖아. 이게 중간에 표현이 좀 부족한 게 있었네. 찬이는 모르니까. 네, 패딩이는 몰랐습니다. 수호는 한번 안 해보니까 또 다른 내 힘 좀 그런 거야. 처음에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했던 그 마음이 고맙다. 맞아요. 사실 우리 구호도 자수로 다 박아서. 왜 아까 이거? 그러니까 사랑하자 우리 구호인데 아~ 다 박아서 맞아 줬었지. 소가 마음 쓸 순위가 진짜 야 너 참리가 멀다. 왜냐면은 내가 사준 선물을 멤버들이 하고 다니면 되게 뿌듯하고 어, 되게 웃기. 어, 예. 어, 진짜로 우리가 잘 표현하자. 아 어, 맞아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맞아, 네. 표현을 하다가도 네. 형말대로 계속 사주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더 말해줬어야 되는데 우리 실수한 거지. 우리가 잘 표현하자. 어 맞아. 우리가 이제 더 말해줬어야 되는데 우리 실수한 거지. 도경수 표정 뭐야? 기호는 그 어. 패딩 다른 사람 줬는데. 입었어? 안 입었어? 엄청 많이 입었어. 아, 그래? 아, 공연 끝나고 막 가고 그런 거 찬열이가 화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단합을 내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때 여기 온 이후로 약간 좀 소심해져가지고 왜? 그 잽잽이 사건 때문에 아, 잽잽. 아직도 지금 마음에 이게 있어가지고 그게... 잽잽이 단어를 아직도 기억을 하고 아, 그때 왔을 때는 사실 약간 잽잽이 느낌이 났는데 요즘 뭐 어퍼도 날리고 스트레이트도 날리고 시원하게 시원해. 아니 근데 원래 잽잽이 아니었어. 원래 잽잽이 아니야. 맞아 아니야. XXXXXO 너도 입에 안 달라. 아니 이게 X랑 X가 있어서 입에 안 달라. XXO 에 컨셉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거울 보면서 약간 이런 것도 아직 좀 어울리는구나 했지. 찬열이는 누가 제일 멋있었어? 나는 근데 사실 내 사진을 제일 많이 봤어. 아니 그 나도 그 XXO 하는데 피자 썼는데 소리 질렀어. 와 멋있다 이렇게. 아, 내가 제일 멋있다. 하여튼 엑소 중에 찬열이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제일 잘생겼지. 그런 편이지. 체격이나 몸매나 인성 다 빼고 딱 그냥 얼굴만 엑소 외모순이 찬열이가 봤을 때 다
완전 외모 지상주의. 어. 그냥 헤어스타일하고 얼굴. 아 근데 키는 나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키도 빼고. 그냥 키도 외모. 야, 잠깐만. 1등. 잔열. 완전 단독 1등이야. 2등과 객차가 벌어지는? 아 근데 나는 2등과 객차. 한 뭐 6명이면은 다 1대 한 1.5 정도? 2등. 2등은... 사실상 이게 찬일이가 생각하는 1등인 거야. 네, 남자가 생각하는 거니까. 2등 세훈이. 역시 세훈이. 상위권일 줄 알았어. 1등과 차이가 어떻게 돼? 많이 나 아니면 그게 달라붙었어? 아니 거의 비슷해. 그치. 뭐 비디 판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야. 1등이 돼가지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3등. 3등. 수호 형? 수호가 3등이야. 자, 이제부터. 수호 잘생겼지, 수호 잘생겼지. 이제 4등부터 약간 놀랬어. 약간 빈정상하는. 야, 야 4호인게 있다. 4등! 야, 이게 뭐라고 진지하지? 긴장돼. 4등은. 내 기준. 어. 얼굴만. 완전 외모 지상주의야, 그냥. 야, 그게 그렇게 어렵냐? 아, 어려워. 아니, 근데 그만큼 박빙이야, 솔직히. 와. 야, 그만해. 여기까지만 할게. 이거는 그래도 단계가 있으니까. 야, 박빙이나 하지 마. 나도 멤버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박빙 뭐. 박빙을 하지 마. 많이 부담돼, 지금 막 땀이 나. 수원은 또 거울 보면서 본인이 제일 멋있고 잘생겼다고 막 느끼고 그러지 않아? 근데 그거는 다 그러지 않아? 자, 수호가 생각하는 1, 2, 3, 1. 그래. 1, 2, 3, 금은동, 금은동. 어, 금은동 빠르게. 1등 나. 오. 2등. 2등 세훈. 세훈이 무슨 2등이야? 3등. 세훈이. 부럽다. 정혜가 일로 와. 그래, 일로 와. 3등 카이. 나 바꿀게. 야, 어디로 진짜 안 돼, 안 돼. 땡땡땡땡땡땡땡땡땡. 4등은 소야. 빨리 얘기해, 빨리. 4등까지. 빨리 가야 돼. 팀 1등. 5등. 10. 6등.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예능을 아는 친구라서.